남편이 뭔 잘못을 했어? 남편이요? 응. 뭐 딱히 뭐 그런 잘못한 거는 없는데 응. 그냥 서로 좀 네. 뭔가 계속 그냥 사소한 거에도 다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왜냐면 이름 석자를 쓰는데 두뇌외가 공방이 좀 많이 들었고, 지금 사네 못 사네 한 지가 조금 됐어요. 이 뇌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됐다는 얘기가 이혼 얘기는 본격적으로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둘다 마음이 오락가락해. 맞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들 때는 뭐냐면 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다툴 때. 예? 이해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야. 사소한 거. 근데 지금 아이 막내 애기를 몇살때 낳았어요? 저 잠깐만. 32살 때. 잠깐만. 큰애가 지금 몇 살이지? 6살이요. 18년도에 나왔어요. 자, 부부의 공방수가 들 때는 아이에서도 공방수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태고사를 지내거나 성주맞이를 하거나, 성주맞이는 이제 안태고사는 집 안에서 성주를 안 치거나,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자녀가 있으면 이거를 다 축원을 해요. 자녀한테도 운이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삼재가 뭐 있을까? 어린아이한테 뭐가 있을까? 근데 사주 자체에 아이가 한 부모를 양쪽에 손을 잡고 못 가는 사주가 있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집안에 생명이 태어난 거는 정말 축복이나 아이 사주가 남들하고보다 좀 센. 세. 응. 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 간에 공방이 조금 일어나. 근데 그 아이가 유독 이뻐. 둘째가 그런 거예요? 유독 이뻐.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삼재야. 네, 맞아요. 지금 티가리가 났다고 쉽게 표현하면. 이혼해봐야 너도 손해, 쟤도 손해야. 이해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 마음대로 손해. 또 시집 안갈것 같지? 또 간다고. 또 아이를 이렇게 나눈다고 또 얘기한다고. 하나는 네가, 하나는 네가. 지금 이직거리 하고 있어. 아니에요? 큰애 네가 길러라. 둘째 네가 길러라. 아님 내가 둘다 데리고 가마. 지금 이러고 있어. 아니야? 이건 삼신에서 티가리가 나고, 예? 아이 자체에서 마장이 난 거야. 이거는 큰 정성 아니더라도, 크게 막 꽁꽁꽁 안 해도 돼. 합의만 붙여놓으면 돼. 이해했어? 그리고 지금 3년, 2년 사이에 누구 돌아가신 분은 없어? 있어요. 누구? 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빠? 네. 재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이해했지? 살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 지금 난리 난 거야. 그 전에 한번 안 봤어요? 점 같은 거요. 무료 점사나 뭐 이런 거. 진짜 안 봤어요. 보긴 봤는데 그런 거는 안 들어봤어요. 본인 이혼 안 해도 돼요, 예? 예? 그냥 구태여서 풀어 넘기고 살아. 나중 후회해. 한번더 살아. 저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혼에 많이,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다 이혼하라는 쪽이어서. 나중에 후회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시댁을 안 가고 남편은 저희 집이랑 왕래를 지금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너희가 서로 이혼해봐야 남는 게뭐 있는데? 근데 애들 앞에서 매번 싸우다 보니까. 너도 잘한 건 없잖아. 네. 응? 응? 신랑 복귀도 했어, 많이. 저 바닥에다 꽁그라치기도 많이 했어, 본인도. 솔직히. 응? 그런 거 생각하면 미안해. 그 신랑 역시도 잘못한 건 근데 신랑이, 예?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살려고 노력은 했어. 너한테 매달리기도 한번 해봤고. 근데 남자 자존심을 아주 바닥에다 네가 너무 많이 끌어놨어. 그리고 너무 많이 까발려놨어. 고개를 들수 없게. 서로. 응? 이해했어? 자, 이 티가리가 난 게, 응? 이 지금 아이 태어나기 전후부터 해가지고, 어? 딱 고시기거든. 잘 생각해봐. 고시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우르륵 네가 더 신랑하고 더 멀어졌어. 맞아요. 이해했어? 네. 산문 때문이야. 아까 내가 성주 얘기했지. 성주가 떠 있어. 이것만 자정시키고, 이분들 회원하고, 사자 물러내고, 이제 저승사자 물러내고 구투는 어떻게 해야 되긴 해. 그래서 물러내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해도 이혼을 저희 그 아빠 돌아가시고 해. 나서 구슬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산탈도 나고 조상탈이 났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다 풀어준다고는 했었는데 저희는 또 따로 풀어야 된다고는 했었거든요. 풀어야 되다. 어차피 구청을 열면 그분들도 풀고 합의도 같이 붙이는 거야. 이해했어? 붙여보고 조상님 쪽에서 너희도 신적으로 너희들 못 산다. 그렇게 하면 그때 헤어져. 그리고 지금 너무 일로. 만약에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도 니도 니 헤어지면 니 성질이 지랄 맞아. 이해했어? 네 맞아요 네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 그나마 얘는 살으려고는 노력하고 너한테 매달리기도 했어. 네가 살기 싫다고 지랄지랄하고 다 까발려 놨는데 어떤 남자가 살수 있겠어? 그리고 갔다 오면 너도 시댁 갔다 오면 안 좋으니까 입으로 푸닥거리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친정은 얘기 안 해? 해요. 하잖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자존심이 내가 진짜 자꾸 꼬그라들어놨다고. 그다음에도 음매 기주고 하고 나오고 장가를 너한테 왔는데. 그리고 네가 엄마가 인상만 좋지. 사실은 한마디 탁 내뱉으면 뼈 있는 말 하는 양반이고. 어? 아니야? 맞아요. 네. 맞아요. 듣는 사람 옆에 있으면 민망할 정도인데. 맞잖아. 그치? 내가 오늘 무료 좀 사라. 길게는 얘기는 못해. 예? 네가 멀리 왔으니까 전화번호 적어준 거야. 근데 전화를 나중에 따로 해도 돼. 여긴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 딸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 적어 놓을게. 응? 원주야? 아니요, 저희 정선 쪽. 멀다. 환장해. 너는 직장 다니지? 네, 지금 휴직 중이에요. 선생님이야? 아니요, 그럼.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신랑은? 같이 같은 회사예요. 아니요. 바보. 위성질만 좀만 죽이지. 근데 저는 지금 아예 계속 싸우고 이러니까 아예 저는 이혼 쪽으로 아예 마음을 굳힌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제가 휴직 중이니까 지금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아예 그러면 회사도 그만두고 그냥 저는 아예 서울 쪽으로 나와서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저는 그 이혼하고 난 뒤에 상황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빨리. 아이를 둘까지 낳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니는 네 맘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혼하는 거잖아. 신랑이 니네 맞아. 로보트는 아니잖아. 리모컨처럼 딱 이리 와, 저리가. 이게 지금 안 되거든, 네 맘대로. 어? 왜? 신랑도 잘난 놈이거든. 나름. 똑똑한 놈이고. 솔직히 밖에다 내놓으면 누가 얼른 집어갈 거 너도 알고 있어. 아니야? 능력도 있고. 내 신랑은 말은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진심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 네가 지랄난 거지. 남자였니? 너 남자였냐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썸 타고 밥 먹고 한 사람 있잖아. 이거 유튜브에 다 까면 좋겠냐? 나 나중에 또 따로 전화 상담해. 뭔 얘기인 줄 알았어? 저 궁금한 게 제가 그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혼하면요, 또 재혼하고 또 박을 하죠. 그건 말고 계세요.